안녕하세요. 뉴욕이요의 헤더예요. 오늘도 뉴욕 증시 생생한 마감 상황을 여러분께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. 화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. 장 내내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고요. 먼저 수치로 살펴보시면 다우 지수 0.77% 내렸고요. S&P 500 지수 0.65% 하락했고, 나스닥 지수 하락폭이 컸네요. 1.27%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 미국 정부의 부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 부양책이 혹시 합의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런 심리와 함께 또 경제 지표랑 기업 실적까지 안 좋게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오늘은 좋은 소식이 뭐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부양책 소식 간략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이제 어제 전해드린 대로 공화당이랑 백악관은 일단 합의를 한 상태죠.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실업급여 있잖아요. 이 실업급여 그 기존에 나오던 거에 일주일에 600불을 추가로 주는 거.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끝이 나거든요. 공화당은 이거를 이제 취소하고 대신에 기존 임금의 70%를 주는 걸로 바꾸겠다고 말을 한 상태고요.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계속 연장해야 된다. 지금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 많다.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. 특히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도 공화당이 진지하게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다. 이렇게 말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를 했고요. 또 그리고 이장 마감 1시간 전에 이 공화당 원내대표가 또 신규 부양책에 책임 보호 조항이라는 게 있거든요. 이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업과 학교 또 의료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이 면책을 그 제공자를 면책해주는 그런 조항인데요. 이제 민주당은 또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고, 공화당은 만약에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예 협상을 하지 않겠다.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러니까 양측 의견이 좀 팽팽하게 대립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도 작용을 한 거죠. 아,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600불 추가로 주는 거는 진짜 기존에 이제 한 달에 2,000불씩 벌던 분들이 이 실업급여로 인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한 달에 4,000불을 벌게 되는 막 사람들이 생겼어요. 아, 물론 되게 그분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보스가 직장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직장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 주변에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건 좀 어쨌든 600불보다는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런데 이 소식과 더불어서 이날 근본적으로 이제 증시를 떨어뜨린 것은 바로 지표와 이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그두 가지 기사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먼저 경제 지표 기사 함께 CNBC 통해서 살펴볼게요. 네, 제목부터 보시면 US Consumer Confidence Falls in July. 미국의 이 소비자 기대가 7월에 떨어졌다. 제목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죠? 네, 보시면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하면서 이 컨퍼런스 보드가 매달 발표하는 이 소비자 기대 지수가 있어요. 이 기대 지수가 7월 달에 숫자가 이제 92.6으로 발표가 되면서 6월 달에 98.3에서 좀큰 폭으로 떨어졌고요. 전문가들이 떨어질 걸 예상하긴 했지만 94.5를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안 좋은 그런 지표가 나오게 됐습니다. 이제 미국에서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기대감, 이런 것이 경제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. 여기 평가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경제 활동이 좀 회복되나 싶더니 다시 이 resurgence, 그러니까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 더 증가를 하면서 특히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남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서 다시 재봉쇄나 재오픈을 중단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다. 이렇게 말을 했고요. 이 컨퍼런스 보드의 린 프랑코라는 선임 이사의 그 코멘트를 보시면 이큰 감소폭은 미시간, 플로리다, 텍사스,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이 코비드의 그 발생한 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것에 의심이 없다. 확실하다. 이렇게 말을 했고요. 또 여기 중요한 발언이 나오는데, looking ahead, 앞으로를 살펴보면, consumers have grown less optimistic.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덜 낙관적으로 됐다. 그 경제의 단기 전망과 관련해서, 그리고 고용시장과 관련해서. 그러니까 이 7월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이 좋지가 않다. 네,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비행기 타고 어쩔 수 없이 그 가족 행사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정말 이 공항 분위기가 정말 암울하더라고요. 경제 분위기를 마치 나타내 주는 것만 같았어요. 그리고 이날 또 나온 최근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실적 소식도 좋지가 않았어요. 바로
맥도날드의 실적인데요. 자항 출발 전에 발표가 됐는데 보시면 McDonald's revenue falls 30% despite progress at US restaurants. 그러니까 미국 레스토랑들의 이제 진전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30% 줄어들었다. 이 기사도 쭉 보시면 아주 비슷한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 미국의 그 회복이 강했지만, 하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몇몇 주랑 도시가 이제 restriction 제한들을 또 부과를 해야 됐고, 그래서, 이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거고, 그리고 또 맥도날드가 이제 향후 전망도 제시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여기 밑에 숫자를 보시면, 뭐, 이 조정 주당 순이익이 66센트로 전문가 예상치 74센트를 하회를 했고요. 매출은 37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, 전년 동기보다 아주 크게 줄어든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 동일 점포 매출도 23.9% 줄어들었어요. 그리고 이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케빈 오잔 CFO가 7월에는 그래도 동일 점포 매출이 좀 개선이 될 거다.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. 하지만 그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2.49%나 내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어요. 네, 이제 맥도날드는 제가 사실 대학생 때 인턴을 해서 본사에도 방문을 하고 저한테 좀 특별한 회사인데요. 이제 진짜 미국에 맥도날드가 많고 또 많은 미국인들이 가장 그냥 편하게 갈수 있는 데가 맥도날드니까 이 실적 하락이 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거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 밖에 또 이날 이 3M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실적 부진하게 나오면서 4.84% 내렸고요. 또 이날에는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애플이 1.64%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날 이제 증시의 분위기를 좀 설명하는 전문가 멘트를 찾아봤는데요. 네,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살펴봤는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블랙록의 웨일리 이사가 한 말이에요. This week, the market focus will be solely on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Republicans and Democrats. 이제 이번 주에 앞으로의 관심은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협상에 쏠릴 것이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we're talking about a really tight timeline.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이제 합의를 해야 하는 그 타임라인이 매우 타이트하다. 지금 뭐 대선도 있고 또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8월 초반에는 이 합의안이 발표가 돼야 된다는 부담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부양책 소식은 제가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. 또 그리고 이제 이날 연준이 FOMC 회의를 또 시작을 했죠. 결과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. 거기에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. 그러면 저는 또 내일 다른 소식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, 내일 만나요.